숨겨진 역사를 알아보는 탐사여행 프로그램 일요일 밤을 책임집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의 김종민, 유병재, 설빈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전현무 씨 모십니다. 홍성준 후회패로 127년에 선을 넘은 베테랑 가수이자 방송인 김종민 씨, 방송작가와 코미디언으로 선을 넘어 더욱 성장하는 유병재 씨,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선을 훌쩍 넘는 설민석 씨. 자, 왼쪽부터 시선 처리하겠습니다. 네, 일 잘 해주시고요. 하나, 둘. 좋습니다. 네, 역시 선을 넘는 우리 멋진 네 남자이시고 가운데 한 분 남입니다. 오른발 맞네요. 오른발로 갔대요. 이번에는데 하나, 둘, 셋. 오른발이네요. 좋습니다. 아, 나침도크 한 선이 있네요. 네. 자, 마지막 네, 오른쪽 한 분입니다. 네. 왼발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전현무 씨, 네, 가까이 계십니다. 자, 선을 넘는 녀석들, 시청률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이런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앞으로 네. 계속 해야 된다. 네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 아, 시청률 굉장히 상관이 있고요. 그렇지만. 네네네. 정말. 워낙에 이제 강력한 프로그램이 옆에 와서 조금 이제 시청률이 약간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명심하셔야 될 게 타겟 시청률. 2024 타겟 시청률은 시멘트입니다. 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은 늘 보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 특별한 팬츠는 좀 두텁습니다. 설민성님. 네. 예,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선을 넘는 녀석들 같은 경우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유병재씨. 네. 아니, 뭐 자랑하는 시간. 방금도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선을 넘는 녀석들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해도 정말 좀 좋을 만한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런 말 있어요. 역사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 설민석 선생님. 저한테 신청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선을 넘는 녀석들의 어떤 뭐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늘 또 2020년을 기대하는 또 팬들을 위해서 설민석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예,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역사가 특별히 이제 뭐 지식인 계층이 향유하는 이제 학내 영역에 머물렀다면은 이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컨텐츠로 변화하는데 저희가 일조하겠습니다. 내년 2020년에도 선을 넘는 녀석들과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와우, 와우, 멋진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왼쪽으로 저희가 등산 안내하겠습니다. 네, 선을 넘는 녀석들의 멋진 이 남자를 만나보셨습니다.